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세요. 소문나고 싶으면 얼굴 쑥 들어와도 돼요. 이리 이쪽으로. 뭐가 궁금해요? 딱딱 하나씩 집어봐, 집어서 딱, 물어봐. 딱. 이제는 뭐 우리 저기 신랑하고 나 몇 살이죠 아저씨? 아저씨가 75. 개띠죠? 네. 엄마하고 잘 맞냐고? 응? 안 맞죠. 안 맞죠. 안 맞죠. 조심스럽게 여쭤요. 네. 이분 지금 남편분 네. 첫 분이에요? 네. 애들 아빠예요? 네. 왜냐면은 왜 내가 조심스럽게 여쭤냐면은 네. 재미나게 사신 분이거든요. 아저씨는. 아저씨가? 아저씨가 재미나게 사는 거라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네. 엄마도 엄마도 쉽지 않아. 네. 엄마도 쉬운 말로 남편한테 사랑 못 받아도요. 네. 나가면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 많이 받습니다.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두 분이 그렇게 살면서 부부인 거예요. 이해가요? 네. 근데 뭐 그러고 살면 되지 뭘 물어봐요. 그러고 잘 맞고 안 맞고가 뭐 있어. 얼마나 사냐고 아저씨? 아니요. 그러면 뭘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거는 그렇고 우리 아들이 지금 뭐 하나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몇 살이에요? 뱀띠. 마흔넷? 77년생. 마흔넷. 네, 네. 정사생. 사사고통에 네. 꽉 막혀있는데 뭘 추진을 해? 막혀있다고? 되는 노릇도 없죠. 그 애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특별하게 된 일이 없어요. 아들 생일이 언제예요? 성월 말. 금음? 네. 공을 정말 많이 들여줘야 되는 애죠. 엄마가 예를 들어서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께 절할 때는 아무도 빌지 말고 그 아들만 빌어줘야 되는 거죠. 아무개 우리 아무개 좀 잘 되게 해달라. 아무개 좀 잘 되게 해달라. 근데 엄마 공줄이 하나도 없잖아. 잊지 마세요. 아들 위해서 죽으라고 엄마가 기도를 해줘야 된다고요. 왜냐면 아들이 정세생 정월 금음이면은 거의 나 저와 같은 사주에 준하는 사주란 말이에요. 세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삼시세끼 밥이나 주고 뭐 하고 키워서 뭐 학교원 보낼 것만 보내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44살인데 모르긴 해도 그 아들내미 굉장히 굴곡진 삶을 산단 말이에요. 네? 풍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추진을 한다. 작년부터 변화 시점이 들어왔으니까 뭔가 새롭게 해야겠죠? 근데 웃긴 거는요. 아들 욕을 한마디 해줄게요. 개뿔 가진 것도 없이 폰만 300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닥부터 기 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대도 않는 게 지가 가진 것도 없이 그냥 폰만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무슨 일 한대요? 뭘 추진하는 거예요? 병원. 어떤 과? 보세요. 처음부터 바닥이 고스란히 고스란히 되는데 작년부터 변화가 왔어요. 그럼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해 갑자기 그렇게. 그러니까 작년에 변화 시점이 들어왔으니까 올해 변해지는 건 맞죠. 근데 봐요. 엄마도 삼재가 뭔지는 알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불심이 가득한 집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엄마 자체가 아들이 악삼재인 것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절간 가서 삼재는 풀어줬어요? 그럼 우리네 같은 데 가서 풀었어요? 네. 하도 안 좋다고 그래요. 정말 안 좋죠.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안 좋을 때 되면 꼭 뭔가 시작을 해. 내동 가만히 있다가. 왜? 안 좋은 운세, 안 좋은 그 시기에 되면은 안 좋아질라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걸 꼭 그때 한단 말이에요. 글쎄요, 어머니한테 좋은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물론 한의원이 됐건 병원이 됐건 무슨 치과가 됐건 전문적인 건 분명하지만 아들 사주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의원이라는 건 짐도 높고 뭐 부항도 뜨고 뭐 하잖아. 아들이 전문적으로 그쪽으로 간 건 잘했지. 왜? 정월 금음날 팔자야. 그럼 누군가 보시하고 누군가 우리같이 보살이지. 그런 삶을 사는 거니까 돈 받고는 하지만 남들 치료해주고 하는 거니까 이 직업적으로는 잘 선택했는데 정말 제일 안 좋을 때, 제일 힘든 시기에 아드님이 시작하셨다는 거. 글쎄요, 많이 힘든데요. 그럼 병원은 어느 쪽에서 하는 거예요? 동탄. 아, 경기도 동탄? 아니, 지금 구리에서 하다가. 동탄에다 개원하려고? 구리에서 하다가 이제 거기 부원장한테 넘기고 동탄에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동탄님 보세요. 방향은 구리 쪽에서 통하니까 남쪽 방향이 되니까 방향이야 나쁘지는 않은데 글쎄요. 아들이 변화의 시점이 들어와서 변화를 가진 거는 맞는데 증설을 하고 좀 늘리는 건 모르지만 거기서 매매를 한 거잖아. 부원장한테 넘겼다는 거는. 그리고 새롭게 하나를 새로운 문서를 또 하나 잡은 거잖아요. 그쵸? 글쎄 저는 그게 너무 안 좋게 보여집니다. 아들은 엄마가 뭔가 어디 가서 아드님 위해서 정성을 들였더라도 좀 부족하다 나와요. 아버님 고향이 어디예요? 군산이라고 했죠. 엄마 고향이 아 시집이고 아 시집이. 아, 군산. 엄마는 어디? 충청도. 군산 하면 군산에도 우리네들 무속인들이 많이 가는 기도터가 있긴 한데 그런 데 가서 왜냐면 아들들은 아버지 쫓아가요. 그리고 아버님이 고향이면 그 선조조 선대 조상님들이 다 그쪽에 계신 거니까 본향 가가지고 좀 정성 좀 들였으면 그게 제일 빠릅니다. 아들은. 그리고 지금 너무 안 좋을 시점이 안 좋아질라니까 가만히 있고 그냥 그대로 하면 좋으련만 그걸 갖다가 또 다른 또 하나를 또 문서를 잡는 격이니까 조금 많이 안 좋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집을 하나 내놨는데요. 그 매매가 지금 네. 한 1억 정도 까주고 내놔요. 예? 1억 정도 빼주고 내놓으라고. 그래야 예? 나간다고. 1억. 그래야 나간다고. 와. 문서가 없어요. 문서가 없어요. 보러 나와요? 보라는 갖고 누나보더라. 보러 올지라 보러 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 명의가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공동으로. 아버님이라? 네. 그 터에서가 터에서 안 놔주는 것만 터에서. 터에서. 그리고 금년에 엄마 아버지로 문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매매를 해야겠다 싶으면은 네. 손에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집이 값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이러면은 1, 2천만 원 정도 덜 받을 생각하고 내놓으셔야지 매매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려워요. 순리적으로 그냥 1억 다 받고 매매는 힘들어요. 매매 운이 쉬운 말로 없다는 거죠. 없으셔요. 엄마는 생일이 언제예요? 저는 11월 25일. 동지다 25세네. 아버님은 성씨가 뭔지 뭐야? 강씨. 진주강씨. 아니, 편할 거. 그러니까 본. 김에 김씨 뭐 있듯이 그 강씨면 진주강씨일 걸. 아니에요, 편할 강이라고. 편할 강이라고. 네. 강씨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 그래요? 응. 시어머니 쪽 부리가 세네. 시어머니. 시어머니 성씨는 뭐 알아요? 근데 저희 이제 그 시어머니 전 왜냐면 저는 모르겠는데 조상이 되게 복잡하게 나오거든요. 시어머니는 교회를
시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건 어쩌건 그건 관계가 없고 네. 복잡하다는 거는요 할아버지가 네. 큰 할머니를 두고 작은 할머니를 두든 아니면 아버지 자에 와가지고 네. 아버지 자에서 뭐 그런 말 듣고 뭐 장가를 한번 가셨든 아니면 할머니가 시집을 한번 제가를 가셨든 아버지가 엄마가 일찍 들어가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버지. 거기서 그 조상이 복잡하다는 거는 거기서 손이 또 발생이 됐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해서 거기서 또 자손을 얻고 이런 건 또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옛날로 따지면 또 없어 뭐 안 있는 일도 아닌데 아무튼 조상이 그쪽에가 조금 강신애가 조금 복잡함이 있어요. 그리고 김신애도 마찬가지예요. 김신애도 똑같습니다. 또 아들 말고 나머지는 건강 잘 챙겨요. 저요? 그걸 물어봐야 했어야죠. 저요? 그럼 내 앞에 너 말고 누가 계세요? 보세요. 네. 이제 65시면 요즘 의술도 좋기 때문에 젊은 거예요. 근데요 누우면 깔아줘요 지금. 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누우면 깔아줘. 크게 어디가 지금 나쁜 데는 없어요. 응? 크게 나쁜 데는 없단 말입니다. 최근에 5년 내로 누가 집안에 돌아가셨습니까? 5년이냐 3년이네 가깝게 나오네. 3년에 엄마 돌아가시고 근데 재작년에 그 4년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쪽 엄마 쪽으로 초상이 3번에 5년 내로 3번이 있었어요. 3번? 5년 내로 3분이 돌아가셨을 거라고. 한 번은 더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우리 엄마도 우리네 같은 이런 신기운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쉬운 말로 응 아까 저도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도 재미나게 사셨고 엄마도 재미나게 사셨다고. 근데 웃긴 건 뭔 줄 알아요? 두 사람이 안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엄마에 대해서 아는 거고 엄마도 아버지에 대해서 느낀단 말이에요. 아무나 다 누구나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네 같은 신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느끼는 거거든요. 신기가 많은 사람이 지금 병신생이시란 말이에요. 65살이시니까 금년에 아무튼 뭐 경제년이라지만 상업적으로 궁합을 든다지만 엄마가 깔아지고 어머니가 치는 수준이거든. 그러니까는 마땅히 큰 것도 없으면서 맛있게 먹고 싶은 것도 없어. 크게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없어. 그냥 눕고만 싶은데 누우면은 눕고 아무리 누워있어도 개운하지가 않아. 이거는 사람의 기운이라는 게요 내 운세하고 같이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내 운세가 좋을 땐 내 몸이 기운도 많이 납니다. 근데 내 운세가 사나울 때는 기운도 떨어져요. 기운이 빠진다는 거는 내 기가 나간다는 얘기인데 기가 나갔을 때는 병이 찾아와요. 먹기 싫어도요 물 말아서 대충 한술 뜨지 말고 고기고 야채고 골고루 챙겨 드시고 아들이 한의사면 뭐해 씨. 가서 아들한테 가서 좋은 보약도 좀 어마어마하게 아 많이 먹었죠. 먹었는데 그게요 이렇게 기운이 안 좋고 운세가 사나울 때는요 요럴 때 더더욱 안 먹는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많이 먹었으면 뭐해 그게 지금 딱 먹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암 수술을 해가지고 그 한약을 먹으면 안 된다 해갖고 지금 안 먹어. 아 또 그게 그 병이 또 지랄이 있잖아요. 그거 한 지 2년 됐어요 지금? 수술한 지 3년째. 3년째요? 응. 왜냐하면 그때 그 시간에 그 시기에 딱 엄마가 충이 제대로 맞았거든. 근데 걱정은 내가 왜 지금 몸을 관리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엄마가 오래 살 것 같아요? 아버지가 오래 살 것 같아요? 나한테 그냥 그렇게 물어봐요. 그건 모르겠지. 아버지가 더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10살이나 더 많은 노인네가. 엄마는 지금 내후년까지 정말 건강이나 이런 걸로 바짝 조심해야 돼요. 알겠어요? 일부라도 병원 더 찾아다니고 일부라도 아들내미한테 가서 더 응? 진맥도 받고 얼마나 좋아. 목수가 자기 집 문짝 못 고친다고 똑같아 엄마도. 응?
괜히 가면 새끼 불 힘들게 할까봐 천만에 말했어. 이제까지 이렇게 키워준 것만으로 대단한 거니까 이제는 뭐를 먹어도 이렇게 기운 내 운이 사납고 기운이 빠졌을 때는요 감기가 폐렴으로 갑니다. 그 폐렴이 폐암이 되는 거고요. 아시겠어요? 진짜 아들 걱정, 응? 뭐 지금 뭐 이것저것 걱정하지 말고 기준님 몸과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몸 관리하세요. 살살 운동도 좀 하시고 그리고 예감 직감이라는 게요 굉장히 엄마가 잘 맞거든요. 내가 그래서 이거 아까 카메라 스타트 하기 전에 그런 말씀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척하면 엄마 그냥 마땅하게 뭔지는 모르는데 그냥 사람을 만나도 저것이 좋은 놈 나쁜 놈 좋은 여자 나쁜 그냥 엄마가 스스로 느껴지는 게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애들한테 뭔 일이 있을 것 같고 서방님한테 뭔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웬만한 거 꿈으로 다 구간졌거든. 그래서 세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작 엄마 거를 못 보는 거야. 내 몸이 쇠하고 있고 내가 안 좋아진다는 거를 예감 직감도 못 갖고 있는 거지. 관리하시고요. 금쪽 같은 아들이고 대단한 집안의 기둥 아들 그냥 이런 서울 하늘, 경기도 이런 데서 하지 마시고요. 근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이라는 게. 응? 어찌 됐든 간에 강씨예요. 그리고 고향이 그 전라도 군산 쪽이시고 거기 가서 정성 좀 들여주세요. 그래야 잘 되고 그리고 삼재를 풀으셨다는데 죄송하지만 어디서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말끔하지가 않아요. 말끔하지가 않아요. 이게 말끔하게 풀렸으면 뭐 저도 이런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글쎄요 거기 그러고 나서 발길 안 가죠. 지금도 거기 인사 다니고 있어요? 아니 그걸로 한번 끝나고 말았죠. 한 번인가 갔어요. 응? 한 번인가 갔다. 그러니까요. 왜 안 가질 것 같아요? 뭘 푸네 아니면 뭐 정성 조상들한테 정성을 드리네 뭐 하네 뭐 이렇게 하는 게요 제대로 안 해주고 정말 기도 많이 안 해주면 엄마가 느낀단 말이에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마가 무당의 정을 받을 수도 있는 정도로 세요. 본인이 인정을 안 하셔서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도 이렇게 가서 만족이 안 돼요. 그냥 안 가고 싶어지 발길이 안 간단 말입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물어보세요. 뭐 아까는 태산같이 물어볼 것 같이 그랬더니 아저씨하고 아버지하고의 문제, 아들, 그 다음에 짐, 매매, 또? 사위. 아, 이 사위 새끼까지 봐줘? 사위 새끼 보지 말까요? 딸년을 먼저 대봐요. 네, 딸년. 딸년 사위야. 딸년 80년대. 원숭이 때? 네. 아따, 세다. 싸가야 데가 없어. 전례 없죠. 엄마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 응! 그러네. 아들내미는 이겨 엄마가. 서방한테도 서방도 이기는데 그 딸한테만 엄마가 지는구만. 뭔 얘기다. 내가 이길 인간이 하나도 없어. 지금 딸내미 생일이 언젠데? 지금 양력으로 3월 11일. 음력으로 되죠. 우리는 음력으로 본 게. 음력으로는 모르겠어요. 네가 낳았잖아요. 내가 낳으셨어요? 아니 내가 나 아들도 네. 요새 지가 음력으로 한다 해서 찾아갖고 그 아는 거지. 네. 아니 엄마 나이 정도면 65이면은 네. 음력으로 쳐주지 않아? 아니 우리 아들이 양력으로 쳐서 하다가 갑자기 지 생일 음력으로 한다고 해서 알았다니까. 양력으로 딸내미 그럼 언제라고? 3월 11일. 어따 그럼 3월 11일이면 2월생이라는 거 아니야? 영동딸 2월생이잖아 음력으로. 3일은 비싸요. 사위는 저기 우리 아들과 사위 새끼가 한 12명 되는갑네. 응? 우리 딸하고 4살 차이 아 몰라 6살 차이. 띠가 뭔데? 띠도 모르겠네. 그 왜 물어봐? 그 아래 때 사위 새끼 쳐버리고 딸년이나 사위가 예를 들어서 네? 45이나 46 같으면은 에? 사네 못 사나 해야 되는 거고 에? 네. 그 이상으로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범지라도 된다 그러면은 딸내미한테 꼼짝 못하고 재펴 살아야 되는 거고. 아니, 둘이 사이는 좋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저기 우리 아들보다 많긴 많은데 한 살이 많은지 두 살이 많은지 모르겠어. 아, 한 살, 두 살, 한두 살이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 무슨 일이에요, 사회? 아, 사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아요. 근데 뭘 물어보려고 그래? 근데 이 딸이 아주 봐요. 콩심은 데 콧나고 팥심은 데 팥납니다. 네. 엄마 되게 세다 그랬죠, 내가 신기적으로. 네. 그런 양반이 누굴 만났을까요?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그럼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게 나왔을까요? 엄마 아빠가 못 이기는 이유가 당연하죠. 엄마와 아빠보다 더 센 게 나왔은 게 그것이 딸이에요. 얘는 말만 가시내고 여자지 승질머리도 못 헤쳐먹었습니다. 승질 한번 내기 시작하면 눈 돌아갈 정도로 들고 일어나야 돼요. 하나 또 어딨어요? 뭐가요? 자식. 없어요. 셋을 줬는데 왜 둘 만났어? 하나 어쨌어요? 버렸어요. 지웠어요? 네. 그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돼요? 죄인이에요, 참. 보세요. 세상에 풀 한 포기도 다 이유가 있어서 나와요. 하물며 사람이 사람으로 한번 환생하기 위해서는요, 불가에서도 그러잖아요. 억만겁이 지나가야지 인연도 되고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절간 가면 대웅전에만 가서 인사드리죠? 그죠?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산신가게도 꼭 가요. 산신가 꼭 가요. 네. 정말 거기가 더 커요, 실은. 그렇지. 나도 옆방에 부처님 세 분 계시지만 네. 부처님 언젠간 도와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하고 제일 가까운 거는요. 산신이고 칠성이고 독성의 할아버지고 이분들이 제일 큽니다. 더 빠릅니다. 우리하고 가까워요. 글쎄 저는 이제 대웅전하고 산신가로 꼭 가요. 산신가 꼭 가세요. 그게 마무리입니다. 제가 그냥 괜히 바보 같은 사람들 마냥 부처님 어마어마하게 금불 부처님 계시면 고기만 가서 그냥 하는데 협소하게 작을지라도 삼성각 산신각 있잖아요. 꼭 거기서 인사를 하죠. 아무튼 좀 밝은 옷 입고요. 저요? 옷이 전부 나 혼 엄마는요. 돈 쓰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주고 싶을 정도로 알려주고 싶어요. 바보 멍충이에요. 알아요? 65세 지금 그래요. 45년 50년 세월 열심히 살아왔어. 응? 그래 제복은 그래도 갖고 난 게 있어서 먹고는 살아. 그럼 다야? 아들내미한테 살갑게 엄마 이런 거 받아를 봤어. 남편한테 살갑게 사랑을 받아봤어. 아니면 같은 여자로서 딸년한테 엄마가 응? 이것저것 뭐 이런 걸 받아봤어. 왜 그러냐고. 내 스스로 행복 좀 찾으세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 의상부터 좀 밝은 거 입으시고 그렇다고 명품 입으라는 건 아니에요. 좀 밝은 거 입으시고 밝은 거 입으세요. 밝은 거 좀 입으시고 좋은 생각 많이 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좀 많이 좀 이제 남은 나의 삶을 좀 내 행복만을 위해서 좀 살으라고 권해드리고 싶어. 바보 멍충이래요. 있는 돈도 좀 잘 쓰고 빙신아. 에이. 죽을 때 가져갈랍니까? 그 두면은 그 저기 뭐야 응? 딸이나 아들이 그래 딸녀는 모르지만 아들놈은 그 착해서 그 시기가 엄마 천도제라도 치는 죽었지. 언젠가는 엄마도 갈 건데 응? 즐겁게 사셔요. 응? 엄마를 위해서 사시고 빤스 하나를 사도 비싼 거 입고 응? 맨 나는 싸구려만 입고 서방 애들만 좋은 거 입히지 말고 그래서 먹는 게 뭐가 남았냔 말이야. 아무도 내 마음 하나 뭐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누가 있어? 없어. 그러려면 어떻게 돼 있어? 이제까지 그렇게 사는 거 거기다 그러지 말고 이제 그럼 나 스스로 모두 좀 뭐 어? 뭐 요새 부천 동사무소 그런 데 가면 뭐 서예 같은 것도 가르치고 막 여러 곳들 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시끄러운 데 사람 많은 데를 싫어해서 그렇지 거기서 그것만 잠깐 넘어가면은 큰애들하고도 친구가 되고 언니 동생이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저 사람 있는데 그런 데를 일부라도 가시라고. 왜 스스로 내 스스로 자꾸 그런 쪽으로 더 가셔. 응?
늙어갈수록 친구가 있고 누가 있어야지. 아니 새끼들이 살같이 하고 그런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서방님이 살같이 해주고 보듬어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단 말이에요. 밥 해주는, 빨래 해주는 그런 여자로 남아있지 마시란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가자!